네, 두 번째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자, 새 정부 최우선 과제를 꼽으라 하면 어떤 점들이 떠오르실까요? 아마 또 경제 부문에 대한 우려도 많지 않을까 싶으신데 과연 우리 경제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새 정부 그리고 한국 경제에는 한국의 과학기술은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할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을 모시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광형 총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도 불리시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또 산업혁신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대담은 한국일보 박일근 논설위원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2 한국포럼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부문 특별 대담을 진행할 한국일보 박일근 논설위원입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이렇게 먼 곳까지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어서 따로 설명을 하는 게 불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한국 벤처 1세대의 아버지 카이스트의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괴짜 교수 등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SBS 드라마였었죠. 카이스트에서 배우 안정훈 씨가 연기했었던 카이스트 괴짜 교수의 실제 모델이셨고요. 35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작년에 총장까지 되셨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서도 출연하셔가지고 국민적 화제가 되기도 하셨는데요. 텔레비전도 거꾸로 보시고 그게 조직도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 하셔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카이스트가 한국에서는 뭐 좋은 대학이다 하지만은 세계로 나가면은 인류대학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인류대학이 세계 인류대학이 되려면은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도 완전히 텔레비전도 뒤집어 놓고 보고 또 조직도도 거꾸로 놓고 보고 뭐 이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 학생과 교수님들도 같이 동참하고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조직도는 특히 이렇게 뒤집어 놓게 되면 보통은 이제 총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셔야지. 제 교수님 잘 모시고 학생 잘 모셔야 됩니다. 예. 예. 올해 카이스트가 개교 51주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이죠. 그런데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는 사실 국민 기대만큼 높은 순위에 있지 않은 건 또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또 언제쯤 나올지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총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이런 숙제들은 또 어떻게 풀어 네, 생각이신지요? 네, 노벨상 얘기만 나오면 저희가 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노벨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없는 거를 연구해서 개발해서 그것이 또 인류에 또 큰 공헌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돼요. 네, 저희가 그동안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선진국에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따라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없는 걸 해서 받게 되는 노벨상을 좀 이제 지금까지 못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신진 교수님들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가 조만간 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커들을
대규모로 네. 양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일찍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율곡이 선생님께서 임진왜란 전에 10만 양병론을 주장하신 거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AI 시대가 이제 점점 빨라지면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경지명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누가 더 뛰어난 AI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쟁의 판도까지 바뀌는 시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AI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키워내고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AI의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에 의해서 나라의 경제력, 국방력, 뭐 안보까지 다 이게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인재 양성에서 좀 획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AI가 AI 인재가 나라도 경제력도 부강시키고 안보에도 직결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AI 인재를 정말 100만 명 정도는 AI 인재 100만 명 양성이라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전폭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그 AI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학생 시절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코딩 교육 시간이 의무 교육 시간이 52시간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서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200시간, 400시간까지 하고 있어요. 의무 시간. 그러니까 형편없이 저희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폭 늘려야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컴퓨터 코딩을 아주 영어 하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지 미래에 AI 시대에서 AI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산업을 일으키고 또 국방에까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100만 명 AI 인재 100만 명이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가 코딩 교육도 하고 AI 인재도 기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하기도 바쁜데 코딩까지 애들 막 이렇게 네, 하게 되면 코딩은 지금 이제 코딩은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건데요. 미래의 AI 시대에는 저는 코딩이 영어하고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하게 살아갈 때 영어를 못하면은 자기 활동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지 않습니까? AI 시대에는 AI를 이해하지 못하고 AI가 쓰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활동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 후손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도 잘해야 되고 코딩도 잘해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이듯이 예. 이제 AI 시대에는 공용어가 코딩이 되는 거죠. 예,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 영어를 가르치듯이 코딩을 가르쳐야 네, 된다.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영국, 일본, 중국, 미국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시간이 200시간, 400시간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2시간 그치고 있어요. 선진국 아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4분의 1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그런 적습니다. 수준이기 때문에 한 네 배로 늘려야 되는 네. 학생들 머리에 더 쥐가 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그런 걸 인식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어려운 게 또 이 이제 컴퓨터 교육을 또 강화하면은 다른 과목이 또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교과 과정 개편할 때 이게 줄어들면 어떡하냐? 우리 과목이 줄어들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선진국에도 있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이거를 미래 지향적인 우리 후손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거고 조정해 나가는 거고 우리는 아직 거기에 좀 이루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네.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런 코딩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와 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을 가져야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하셔서 선생님은 아니 총장님은 그 미래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올해 달력뿐만 아니라 10년 후의 달력까지 이렇게 같이 세워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태퍼라는 또 그 미래 예측 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것도 고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태퍼,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자원 이런 일곱 가지 요소들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상에서 10년 후 세상까지 예측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지만 10년 후 세계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요. 총장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해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항상 모든 제 생각, 의사결정을 10년 후의 시점에서 하기 위해서 제 책상 위에 달력을 10년 후 달력, 지금 제 책상 위에는 2022년 달력하고 2032년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10년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쪽으로 빨리 좀 더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뭐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 사회, 모든 사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늦출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기존의 전통 산업 외에 새로운 산업도 개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바이오 의료 산업입니다. 바이오 의료 산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보다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산업 규모가 4배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인 줄 아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의료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보다 더 커요. 4배가 커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개척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잘 안 하기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보면은 거의 모든 의료기기 약품들이 외국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국산화해서 국산화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에 인력을 길러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동안 바이오 의료 쪽에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키우지 못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규제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규제를 이제 뭐 혁파해달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지난 정권에도 그렇고 그전 정권에서도 많은 요청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걸 봐서 이게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규제 프리존, 샌드박스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샌드박스나 이 규제 프리존을 좀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영역에 설치를 해서 푸는 방법. 예를 들어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를 봐요.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규제 때문에 드론 연구도 못합니다. 물론 하려면 하지요. 드론을 운동장에서 날리면 잡혀가요. 드론을 날리려면은 두 달 전부터 경찰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의 DYJ인가요? 예. 그 회사. 예.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홍콩 과기대 학생이 만든 회사예요. 그 홍콩 과기대 학생이 운동장에서 드론 날리다가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얼마만큼 큰 일자리를 드론이라는 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뭐 어려운 규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제만 풀어줘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 같은 데만 해도 규제 프리존을 해줘가지고 마음대로 한번 연구해보고 시도해보게 그렇게만 해줘도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에서 드론을 날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예. 자유롭게 좀 연구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청중분들 쪽에서 이렇게 그 질문이 좀 들어와서요. 그 새 정부의 그 과학 정책 방향 뭐 예.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긴 하지만은 그쪽을 좀 종합해가지고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새 정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또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다는 한 가지를 좀 꼽아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연구 개발할 때 연구 개발을 시작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는 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95% 이상이 성공입니다.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95%가 성공입니까? 그거는 이미 비슷한 거 어디서 했던 거 비슷한 게 한때 했다든지 내가 전에 했던 거 그런 것이란 뜻이에요. 또는 너무 쉬운 거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왜 연구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왜냐하면 실패하면 너무 무섭게 하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용인해서 좀 편안하게 시도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연구 과제를 제안할 때 너무 쉬운 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 있으면 전 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 카이스트 내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인 거는 연구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연구 가능성이 낮은 걸 해야지 결과가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딱 우리나라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하나를 제안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공할 것 같은 연구개발을 지원하지 말고 예. 실패를 용인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맞습니다. 연구정책 방향들을 잡아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기정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기술과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리적 요인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지정학의 시대가 이제 가고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기술에 따라서 동맹관계까지 변화할 수 있는 기정학, 기술 정치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정학의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전 세계 국제 질서가 좀 큰 이제 재편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이념 중심으로 또는 그 체제 중심으로 블록을 형성했는데 이제는 무역 경제 중심으로 이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전쟁하는 사람들만 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금융까지 모든 게 포함이 돼서 전력 총체적인 예, 국가 경쟁으로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의 역할이 기존의 유일한 슈퍼파워로서 세계 질서를 관리하던 그런 체제가 아니라 미국도 이제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이 세계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주위의 동맹국들과 연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저는 한국은 미국과 기존에 우리 뭐 군사 뭐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산업 또는 기술의 넓게까지 또 산업의 부품, 장비, 소재의 공급망까지 포괄적으로 밀접한 관계, 공급의 동맹관계,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좀 더 국가의 안보나 우리 산업발전, 국방력 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군사동맹에서 경제, 산업, 기술, 부품의 공급망 관련까지도 확대해서 강력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혼자서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를 잡아야 됩니다. 미국의 중요한 기술 산업 파트너로서 누가 좋을까? 저는 한국만한 후보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좀 불리. 일본도 훌륭한 나라이지요. 소재 부품 장비에서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업은 미국의 산업과 경쟁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반도체, 배터리 이런 정보통신 이 산업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감당해주지 못해요. 일본 배터리 반도체가 미국 산업을 이겨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배터리 잘 만들죠. 반도체 잘 만들죠. 정보통신사 앞서가고 있죠. 또 우리 첨단 기술을 한다고 그러면 또 민첩하게 우리 새로운 기술 개발 잘하죠. 일본은 좀 슬로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가장 좋은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함께 기술 개발까지 개발부터 산업 생산력까지 이렇게 잘 연계를 하면은 굉장히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든 이런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안보가 따로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예. 됐기 때문에 경제 안보 개념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 수준을 더 높여 나가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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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산업을 발전 뭐 할까요?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안보가 중요해진 시대에서는 국방에도 필요하고 산업에도 필요한 기술들 양쪽에 다 필요한 기술 이런 기술을 집중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항공 우주 또 양자 컴퓨팅 기술 또 원자력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기술, 드론 기술, 이런 기술은 그냥 그대로 이제 국방 기술입니다. 전장에서 쓰이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산업화되면은 큰 부가가치를 올려가지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분야예요. 이런 분야는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게 좋고 또 이거는 또 미국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이 미국의 좋은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런 전략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고 생산을 같이 하는 미국은 뭐 모든 기술에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부족한 게 뭐냐면요 생산력입니다. 제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력한 제조업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동차 잘 만들죠. 철강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 생산 제조 능력을 미국의 기술하고 결합을 시켜서 한 팀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으로 삼성전자를 불러가지고 반도체 공급망 회의도 했었던 맞습니다. 것들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되는 그런 시대에서 한국 과 미국이 기술 협력을 하고 특히 이제 민간에도 쓰일 수 있고 동시에 군수 부문까지 같이 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주 항공 방산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 가지고 한미가 손을 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한미가 같이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이런 기술을 군수와 민간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기술 산업을 저는 일거양득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거양득 기술이요? 예, 일거양득입니다. 아, 예.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만 생각했어요. 경제만 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국방 같이 할 수 있는 기술, 일거양득 기술, 항공우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예, 이런 기술, 드론 기술, 자동차 기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면은 좋고 또 우리나라가 서서히 군수산업, 군수물자 수출도 잘합니다. 세계에서 9등이에요. 9등.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가 탱크, 자주포 이런 것도 수출을 잘하거든요. 잘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국가 전략 기술을 결합시켜 가지고 만들면은 우리 군수 산업에서의 수출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거 양득 기술, 귀에 아주 쏙 들어오는 명명인 것 같은데요. 일거 양득 기술은 총장님께서 그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제가 한번 장명을 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라는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집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우리 지금 이제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꼭 그 희망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은요, 꿈을 가지면은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지면은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노력을 하면은 결국은 또 변화가 일어나서 이루어진 가까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실패하고 재수하고 이럴 때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희망을 잃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시험 봐서 또 합격하고 이렇게 또 삶을 개척해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다 보면 노력을 하게 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자기의 색깔을 찾아가라. 자기의 색깔을 찾아갈 때 가장 빛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것이 뭐냐면 동료들하고 비교할 때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은 각자 다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빛깔을 가지는 고유의 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지 말고 내 고유의 컬러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제부문 특별대남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실패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부분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민간에도 쓸 수 있고 군수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가고 기정학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패권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새로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년들의 그 아픔을 좀 보듬어서 희망을 주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원래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 아닙니까?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좀 자조적인 또는 자포자기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그들에 대한 이제 배려 보듬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들 얘기합니다. 코로나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파고가 덮치면서 민생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게 오늘 이광현 총장님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기정학의 시대, 기술 패권의 시대,
기술이 국가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시대에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초일류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청년 세대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게 총장님의 말씀이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2022년 한국포럼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부문 특별대납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